19회째를 맞은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. 세계 최초로 디지털 국가를 선언한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이 첫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. 이호정 기자입니다.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세계 지식 포럼은 다양한 글로벌 문제의 해법을 집단 지석을 통해 찾겠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. I propose that we should turn to collective intelligence of middle powers to transcend pandemonium of the 21st century.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케르스티 칼뉴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전 세계 유일의 디지털 국가를 선언한 에스토니아를 소개했습니다. 특히 에스토니아 국민이 발급받는 전자신분증에 대해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. 에스토니아의 모든 국민은 디지털 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을 받는데 이걸로 공공서비스의 99%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So we can sign digitally documents, including private contracts. We can apply for different public services, pay our fines and taxes online. Full benefits by now are 2% of the GDP saved. 오는 금요일까지 사흘간 열릴 이번 세계지식 포럼에선 구글 등 미래 선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 현안을 진단합니다. 글로벌 리더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통해 격변의 시대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.